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너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님은 다시 사셨으니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심, 또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주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경고를 받고 새 용기를 가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며, 이 영광 감추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뭐 거듭난 삶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냥 죽었고 다시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 부활하면은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사는 거로 자꾸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는 죽었다 산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꼭 죽었다 사는 것만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라, 거듭나는 게 바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가 부활을 맛보는 것을 바로 거듭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 말씀은 바로 로마서 6장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죽고 그 죽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는 성경을 짓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로 바울 사도는 살았다. 죽음을 뜻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우리는 처음에는 천국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죄와 죽음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또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나타나면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 못 가면은 그보다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살아서 너희가 부활한 것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죽은 자다. 특히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2절에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고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너희 세례 받은 것이 바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같이 너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6절에는 성도들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7절에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고 또 죽어야만 죄를 우리는 사해진다. 한마디로 죄와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살았어. 죄와 관계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 믿는다고 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다시는 죄가 너희에게 왕도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들여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의의 병기로 들이라. 너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은혜 아래 있지 법 아래 있지 않는다. 너희 로마서 6장의 말씀은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왜 살아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살아가지고 너희가 예수님 성령님을 자꾸 순종하지 않고 사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6장의 말씀은 너희가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너희가 이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부활이야 무엇이냐. 부활은 바로 죽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누리지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어느 도다입니다. 바로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우리 그냥 우리 말로 하면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나의 교만과 모든 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권세욕,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이와 같은 내 욕심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내가 죽은 자답게 살 수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이름난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에 대해서 거의 다 죽은 사람들이요. 뭐 운동선수들만 봐가지고도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뿅 까딱 하잖아요. 내가 뭐 농구공을 한 만지 보니까는 이거만 내가 막 정신 하나도 없다 이게 이것까지 언제 평생 살아야 되겠다고 어릴 때 마음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아메리칸 풋볼 선수들 뭐 온갖 선수들 보면 완전히
한마디 거기에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카지노에 그냥 놀러 따라갔다가 막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야, 내 생을 바쳐야 되겠다. 가지고 막 카지노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 우리 당구 쳐봤죠? 당구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쳤는데 뭐 몇 번 안 치면 그다음 못해는 막 밥물 때 종지가 다 공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졸업 치고 요걸 여기 가게 잡아가고 요거는 뭐 뭐고 뭐고 하면서 막 완전히 미쳐버리잖아요. 뿅 간다가. 아니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가 하면 돼야 돼. 바울사도는 완전히 거기 미쳐버린 거지 한마디로. 도메스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막 그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에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여기 생을 바쳐야 되겠다 완전히 막 병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뭐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베드로도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변화된 모습 보고 나는 막 그게 완전히 뭐 내 목숨 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막 그분 위에 살아야 된다. 나도 저렇게 하면 돼야 된다. 나도 저는 나라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렇게 한 번씩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것 때문에 평생에 거기에 집중하다가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집중 안 하고 유명한 사람 될 수 없죠. 한마디로 내가 내 모든 이제까지 취미와 모든 생활 방식과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거기 한 가지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 누구든 다 되는 거예요. 디엘 무디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찰스 피니도 바로 예수님 한번 딱 만나고부터 내 생을 여기 걸어야 되겠다 완전히 뭐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뭐 딴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까지 가진 직업이고 뭐고 뭐 다 팽개쳐버리죠. 오직 그 한 길만 가잖아요. 이래야 돼야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 자라.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진정 부활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생활에 참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 잡지에 이런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기도문이 하나 실렸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는 별도로 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데는 다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주일 교회 가라고는 안 하겠지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체면 치료만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면 다 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짐꾼을 사서 지어도 괜찮겠지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내가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하라 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기도문이 종교 잡지에 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도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것에 대한 기도. 우리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그 옛날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머리 맥혀고 몸에 익어버려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너희 포로들이 다 돌아오리라 70년이 차면은 너희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하셨지만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 있어도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생전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도록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가 바로 파스칼 아닙니까? 그분은 뭐 모든 것에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할 정도인데 그는 사람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똑똑한 자냐?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자가 아니고 똑똑한 자는 바로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걸 갖다가 내가 믿어가지고 가보니 천국이 없더라. 그렇다면 무슨 큰 손해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는 마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안 믿다가 나 가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더라. 그래 되면은 그 낭패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은 손해보려고 하고 예수를 믿겠다. 너희 똑똑한 사람들아 예수 믿어라.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보고 그냥 자꾸 무시하느냐. 아, 이렇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겠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이 듣고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 많은 박사들이 듣고 막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나. 가보니까 있다 이거요. 그럼 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있다가 가보니 없더라. 뭐 큰 손이 없다. 하지만 가보니 있더라. 얼마나 큰 덕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간단한 전도지만은 아주 지혜롭게 하고 참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그 죽고 난 뒤에 자기 주머니에 술을 놔놨어요. 바늘로 꿰매가지고 엉성하게 술을 놨는데 그 글자로 술을 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대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술을 넣고 항상 보트 엮고 만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바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엄청난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교만과 혈기와 방자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것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 사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바로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든지 가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 있나 천국 가 있나 이런 문제는 하면 벌써 지냈고 우리가 어떤 큰 상급을 내가 받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한번 좀 가야 되겠다. 정말로 주를 위하여 순교한 분들의 그 정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하겠다는 마음 없이 살았는데 순교가 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주를 위하여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었다 고백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가 주를 위해서 정해지고 그것을 위해 삶을 해서 바로 죽음 후의 삶 내가 살아서 부활하는 삶을
거듭난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이 팔팔해서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일에 지장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인터넷 보험방송이 더욱 주님 안에서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